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현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촛불전진의 김맹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촛불행동TV가 유튜브 채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도 촛불행동TV로 앞으로 송출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는 촛불전진, 주권방송 이렇게 두 채널로 송출이 됐었는데요. 촛불행동TV까지 더해서 세 개의 채널로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촛불행동TV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그 촛불행동TV를 키우는데 도움을 네.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찾아와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댓글 먼저 소개할게요. 헤이님. 우울증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 친절하게 대화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해서 무척 애쓰다가 집에 오면 방전돼서 그냥 쉬고 싶을 뿐입니다. 그냥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저도 날마다 전화해주고 어디 같이 가자고 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연락을 끊었어요. 그분의 에너지가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가끔 연락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주세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지난주 방송 내용이죠? 이런 친구들 되게 주변에 많아가지고 네. 도와주려고 애를 쓰다가 너무 마음이 나도 같이 힘들어져가지고 좀 거리를 뒀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울지 말고 짜증내님. 가뜩이나 냉소가 기본값인 성격에 요즘같이 인류의 바사삭, 내 안의 광기가 꿈틀대는 시국에는 밝고 한결같은 것이 지닌 힘에 기대게 되는데 신성미 선생님 별 말씀 안 하셔도 아 진짜 아 이거 어루만져 주시는 느낌 마음 어지러울 때 그 잔잔함에 물들고 싶어서 턱 깨고 들어요. 이거 나 때문에 또 해줬구나. 네, 아니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아니 표현을 너무 문학적으로 쓰신 거예요. 그렇죠. 표현이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소리가 어루만져 주는 느낌. 시인이시다. 네. 근데 이게 상담사들이 진짜 이게 그냥 하는 소리라는 건 아니고 진짜 그게 되게 공감적인 게 몸에 이제 막 배어 있는 전문가잖아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석사 모임을 했거든요. 상담사 석사 모임. 그랬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누가 말만 하면 20명이 어. 어머. 막 그 오랜만에 오신 선생님이 너무 이 분위기 깜짝 놀랐던 거죠. 자기 회의만 가면 들었어? 들었어? 내 말 들었어? 이래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랬어? 웬일이야 20명이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걸 또 우리 맨날 하니까 모르는구나 근데 이게 가짜로 자동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게 진짜로 좀 이렇게 상대에게 기울여져 있다 보니까 네.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겠다 그러면 막 얘기를 하고 싶겠다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한번 놀러 가고 네. 싶네요. 네, 울지 말고 짜증내님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바다님. 그런데 웃긴 건 극우가 정권 잡으면 민생과 경제가 무너지는데 젊은이들이 극우가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민주정부가 더 국민 위해서 국정운영을 하는데 안타까워요 해주셨어요. 네. 이해가 진짜 안 되는 지점이죠. 네,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포에 질리고 있다. 외운 것 같아. 공포에 질렸다. 이걸 외우세요. 그러니까. 네, 그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민주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당연히 보수 정권보다 잘하죠. 근데 완전히 엄청 잘한다 이런 느낌은 안 든단 많이 말이죠. 부족한 부분이 네. 있죠. 그러니까 다시 극우로 또 빠지는 네. 경향이 네. 미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분명하다. 아, 쟤네를 딱 믿고 따라가면 쟤네가 강자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공포가 확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젊은이들의 공포는 기본적으로 생존 공포라서 그 집권 세력을 지지하면 우리의 앞날,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거는 아무 문제 없겠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네. 이게 젊은이들한테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극우 쪽에 쏠리는 게 나타나는 거죠. 과감하게 개혁으로 전진하시라. 네.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오늘 사연 한번 다뤄보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형 소장님이 매주 나오시니 좋습니다. 저의 고민은 나이가 이미 중년인데 아직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엄마에 대한 폭행 및 폭언과 같은 학대 때문에 그런 듯한데요. 이로 인해 저는 해외로 자주 나가면서 저 자신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단련시켰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고 배우는 것에만 능동적입니다. 다행히도 손으로 하는 그림 그리기나 목공,
혹은 너무 정적이라 피하던 홍차 수업도 받고 전통주도 배우고 이래저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다 보니 외국에 주로 들락거리며 살았고 유학하면서 문화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한 제게는 지금 사는 고향은 답답하기만 한데요. 가끔 심리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널라이즈드, 하찮은 존재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이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왜 그런지는 인류학과 문화비교 공부를 해서 자가진단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찰해보고 통찰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가끔 화가 나고 힘이 듭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눈에 띄는 사회적 역할 축소 그리고 젊은 애들 위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가 조금 불편합니다. 전보다는 적지만 아직도 나이에 중심을 두는 문화가 여전해서 앞으로의 나이듦이 걱정이 되고요. 지금처럼 호기심 많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배움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재밌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도 있지만 사회성이 조금 덜한 제가 그리고 이젠 사람에게 호기심도 덜 가고 해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나 자신을 조금 낮추고 그들 안에 들어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피로감이 와서 이걸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도 제가 보기엔 상대방을 케어하는 게 여자의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별로 안 맞기도 하고요. 자신의 것은 자신이 하고 책임도 스스로 갖는 것을 평생 신념으로 하고 살아서 살뜰히 살피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대해야 하는 압박감이 불편한 옷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없이 나이 든다면 그게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가끔 여행 가고 그러면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지금은 애와 앵무를 키우면서 모친과 거주하는데 이런 저의 삶이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다양한 삶을 사는 세상이 된 지 오래기에 가끔 나처럼 빈틈없어 보이지만 빈틈 많은 것처럼 성장 및 성숙이 덜 되었더라도 그 이후에 자기 성찰하면서 10대에는 사회성이 거의 전무했던 내가 이렇게라도 사회에서 나름 잘 이루고 견디고 있음을 칭찬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참 고민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칭찬드립니다. 일단 이런 사회에서 네, 잘 네. 이러고 견디고 있는 이것저것 이제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노력을 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사연을 읽고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게 고민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어떤 그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뭔가 허무해. 지금 뭔가 그냥 막 막연해. 막 근데 뭔가 그냥 불안해. 근데 뭐가 불안한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 맞을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분의 고민 지점이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은 이제 결혼을 이렇게 나이를 먹어왔는데 결혼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표현도 하셨고 사람들과 결국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뭔가 그냥 요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삶이 지금 외로운 거. 네. 네.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이야기를 네네네. 좀 나눠볼까요? 선생님 먼저 하시고 실쌤이 네. 하시고. 네. 왜 바뀌었어요? 이렇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야 티키타카가 되냐고.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우선 몇 가지 짚어볼 것부터 조금 생각해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문제 가끔 이제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배우자가 없을 때 더 크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외로움의 원인 이거에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왜 외로운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려운 영어를 쓰셨잖아요.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까지 해봤거든요. 저는 그거 눌러봤어요. 읽는 법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포기하고 왔는데. 미국식 그게 눌러봤지. Abuse, marginalized. marginalized. 네, 하찮은 존재 같은 기분이 들게 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하찮은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자리가 별로 없다. 보통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결국 뭘 추구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의미가 있는 존재, 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 세상에 내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철수 씨가 옛날에 맨날 하는 말이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데 그런 명예욕 같은 거 말고 네. 실질적인 기여.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가치 있는 인간. 네. 하는. 사람은 개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는 사실 만족, 보람, 행복 이런 걸 느낄 수가 없고 오로지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사회나 집단을 위해서 살 때만 그걸 느낄 수 있는 존재거든요. 네. 사회적 존재.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그런 걸 찾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가족에서 찾아요. 그 사회에는 이제 그 특별히 연결이 안 됐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기고 그래요, 사람들이. 네.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곡된 거죠. 약간은 축소된 거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문제는 가족이 없어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차라리 그 부양가족을 이렇게 돌보면서 또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뭔가 기여하면서 네. 보람을 느끼고 뭐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느냐 딱히 그것도 특별히 지금 없는 상태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하찮은 존재 같은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은 개인이라는 차원에서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으로 고립돼 있으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개인이 사회와 연결되지 않고 그냥 개인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그야말로 하찮다라는 느낌 같은 걸 받을 수 있게 되죠. 힘도 없고 내가 특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 것 같지도 않고 또 사회에 공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데서 오는 어떤 허무감, 공허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요분이 요 사연 보내신 분이 외로운 말씀을 하시고 이 영어 단어를 쓰신 거 보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닐까 혹시 그러니까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잘 살긴 했는데 네. 뚜렷한 사회적 목표와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맞아요. 그게 좀 부족한 상황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사람이 살 때 보면 대상을 통해서 자기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 존재를 경험하는 건데 네. 관계가 없으면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느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뭐 말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뭐 토론도 네.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네요 지금. 꼭 그건 아니더라도 그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상이. 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사실 자기를 에너지가 없겠다. 사랑해주는 대상이 없는 것도 더 괴로운 거예요. 그게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게. 그러니까 세상이 다 윤석열이다. 모든 사람이. 그랬을 때 이 느끼는 고통. 고립감. 외로움.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피드백도 좀 받으면 좋겠죠. 플러스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 관계가 지금 충분치 않은 상황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걱정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도 물론 이제 사회적 역할 축소와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나 자신을 조금 낮추고 사람들한테 들어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뭐랄까 걱정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데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성격이 좀 고약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고약한 알지만 성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꺾기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희 큰 언니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니 자각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다른 사람이랑 만날 때는 내 성격을 좀 낮추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새는 이제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해서 사는데 그런 표현 아닐까요? 그럼 자기 색깔이 좀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좀 과하게 낮춘다 이러는 거라면 이게 이제 낮추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낮추는 문제가 아니고 그 뭐랄까 수용적 태도를 가지는 문제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이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화해와 타협과 관용의 입장을 가지느냐 아니면 내 거를 고수하고선 버티느냐 하는 거의 차이죠. 아, 낮춘다 그러면 이해와 존중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같은 거 설명하더라도 이걸 내가 인식하는데 내가 내가 낮췄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열었다, 그렇죠. 수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닫고 있다가 이제 열고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고 그런 쪽으로 개방적으로 바뀌었다, 더 넓어졌다 품이 이렇게 보면. 같은 것도 다르게 느껴지네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괴롭지 않은데 내가 낮춘다고 생각하는 맞아. 할 때마다. 네. 그러면 이제 괜히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요새 제 정서 상태가 좀 이런 상태인데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피로감이 온다는 표현을 보니까 그런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낮춘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나를 무조건 뭐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한테 굳이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놈도 있구나, 세상에는. 그러려니 하고서 상대를 하면 되는 거고. 진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 되는데, 이분은 이제 뭐 아니면 도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인데요. 네. 중년인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근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라면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이나. 그러네요. 다 이제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들도 알 텐데. 네. 이제 결혼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일단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분은 남을 이렇게 돌보는 거, 네. 그게 여자의 어떤 매력이다. 이런 거나 싫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는 게 내 신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어요. 네. 근데 결혼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돌보고 막 케어하는 거는 애죠, 애. 애를 낳았을 네. 때,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거, 그 배우자한테는 그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그게 아니고, 그것도 좀 있는 건데, 결혼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뜰히 살피고, 뭐, 남 일을 내 일처럼 돼야 되는 것도 압박감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불편한 옷 같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결혼은 의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결혼을 꼭 해서, 그 배우자로서의 의무, 그 사람을 내가 막 내일 나처럼 대하고 막 남일처럼 여기지 않고 돌보고 살피고 이런 것을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정말로 좋은 사람이 있어서 건강한 사랑을 한다. 그럼 이거 의무감이 아니고요, 압박감이 아니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히 되는 네. 거거든요. 네.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는 지금. 그렇게 건강한 좋은 사람, 전 건강한 사람을 만나서 건강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너무 결혼을 너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해도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네. 우선 결혼은 꼭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건강한 관계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가 있다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이성이라면. 아니면 없으면 뭐 결혼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은 이제 배우자가 없으면 나이 들었을 때 무섭다 그랬단 말이에요. 외로울 것 같다. 외로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상대방을 도구하는 거예요. 내가 외로우니까 누구를 하나 잡아서 덜 외롭게. 그럼 개를 키우셔야죠. 애완 앵무새를 키우고 있다고 하시는 그런 걸 키워야지. 배우자를 그런 뭐 그 역할로 선택하면 그 상대방을 도구하는 거죠. 연애나 결혼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무서운 것은 배우자가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고 사회에서 고립됐을 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아까 쭉 얘기했던 사회에서의 나의 자리가 분명하다면 배우자가 있건 없건 무섭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예를 들어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별하는 분들. 네. 그분들은 그럼 다 삶의 의미가 없을까요? 그래요. 그렇진 않죠.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없이도 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다 나이 들면 배우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정반대 얘기네요. 이미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사라지길 바라고. 그런데 그런 농담도 안정화가 돼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무섭지 않으니까 농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강박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 건강한 관계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나가는 쪽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애완 앵무를 키우고 모친과 거주하는 게 정상적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비정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그러니까 결혼 못하셔서 불편한 느낌이 있나 봐요. 앵무새 때문에 느끼기는. 여기에 다 표현을 하진 않으셨지만
이거 비정상일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네. 요 글 자체로는 전혀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스스로 이제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사시면서 결혼은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네. 건강한 관계 우선. 그리고 그게 이성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속에서의 내 자리. 네. 즉 공동체 속에서의 나의 삶의 목적. 이런 걸 찾으셔서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찾고 삶의 의미와 가치.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삶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깊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지금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좀 느껴지는 게 이제 결혼 얘기 나오면 우리가 발달 과정,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사망, 죽기까지 이 삶에서 그 시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들이 사회적으로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좀 힘들어하고 약간 불편감을 느끼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에는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게 이제 뭐 20대, 30대 때 들어가죠. 근데 이제 중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시기를 넘어가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에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네. 어떤 어른으로 늙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뭐 이제 그런 어떤 보람적인 나의 발자취를 생각하게 되는 발달 과업이 또 다가와요. 아, 그게 언제 중년이라고요? 중후년 이제 노년이죠 사실. 근데 아, 네. 이분이 그 노년에 대한 그 지금 외로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이 부분과 나의 어떤 흔적과 이런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정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드시는 것 같아요. 결혼이 청년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더 덮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사회관계가 없이 살다 오시니까 네. 나중에 고민이 좀 빨리 네. 오신 거네요. 보통 그 노년에 빨리 오는데.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좀 공감이 좀 되고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면 그러한 나의 역할이나 내가 남긴 나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사회적 관계가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이분이 지금 청남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결단 좋은 건강한 관계 맺을 수 있는 기본 어떤 토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물론 홍차도 재밌고 다 재밌겠지만 사회 속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그게 1차적인 가장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말씀해 주신 나를 이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피로감 있는 부분들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왜 피로해지는지 사람들하고 만나고 집에 오면 왜 넉다운 되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탐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상담에 오셨으면 진짜 나를 좀 낮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를 좀 괴롭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민감한 기질을 타고 나서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좀 에너지가 많이 쓰여가지고 일정 시간 좀 지나게 되면 피곤한 사람이 되는 건지 등등등 왜 피로한지에 대해서 좀 원인을 찾으면 조금 더 쉽게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이제 얘기를 진짜 한 줄로 딱 쓰셨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정 관계나 다 인식을 했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정했고 잘 살아왔다. 그런데 허망해. 왜 그러지? 이렇게 상태인 것 같거든요. 가장 좀 마음 아픈 부분이죠. 사실 가정 폭력 피해 가족이죠. 사실 그로 인해서 결혼에 대한 이제 좋은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생기지가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겠죠. 당연히 선생님 말씀처럼 결혼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실 이제 가정폭력 피해를 좀 지속적으로 당했을 경우에는 이겨내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 지점을 많이 고민해 보셨던 것 같으니까 이전에 나의 경험이 지금 현재 나의 결혼이라는 그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분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동시에 이제 그 어머니야. 그러니까 어머니도 가정폭력 피해자이신데 엄마와 같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이 안에서의 역동도 사실은 좀 많이 궁금해요. 쉽지 않겠다. 가족으로 보이지만 사실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의지 안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돌보느라 되게 애쓴다거나 서로 이 어려운 지점들, 아버지와 관련된 어려운 지점들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모른 채 하면서 정서적으로 교류 없는 가족일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유추가 돼서 조금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어머니랑 대화를 나누실지 궁금한. 제가 얼마 전에 가족여행 갔다 왔잖아요. 가족들이랑 다 모인 건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와. 20년 만에 만났고, 어머니는 이제 8년 만에 만났고, 언니들 이제 종종 따로 만나긴 했는데, 다 모인 거가 이제 20년 걸렸는데, 그동안 왜 잘 안 모였냐면, 시간이 안 맞는 것보다 모이면 싸우니까 안 만났어요. 모이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근데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절대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큰 언니는 나 직장 생활 하러 간다. 이런 마인드로 가겠다고. 우리 직장 상사랑 같이 간다. 이런 생각. 무조건 참아야지. 저도 당연히 결심을 했죠. 무조건 참는다. 나는 화 안 낸다. 이렇게 갔는데, 가자마자 이틀 만에 싸움이 났어요. 근데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다신 안 봐야지. 맞아. 다신 안 와. 막. 아, 역시 이렇게 모이면 안 돼. 여행이면 무슨 여행이야. 그랬는데, 그렇게 한 두어 번 싸우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거든요. 한 5일 지나고 나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한국으로 도망갈 수가 없죠. 여행이 여행 기일을 다 일어나 저러나 우리가 지금 무조건 화해를 가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말을 안 하죠. 오늘 싸웠어? 아 역시 너랑은 내가 대화 안 해. 넌 다시는 안 봐. 이랬는데 그날은 무조건 화해를 해야 되니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처음부터 울고불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쭉 듣고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왜 그러는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언니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화를 내지? 내 말에 뭐가 상처였다는 거지? 그런 대화를 처음 해봤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질려가지고 서로. 안 꺼내. 안 건드리려고. 쟤 이런 거 하면 화내니 그냥 안 건드리자. 그리고 누가 폭발하면은 쟤랑 이제 그만 대화해. 뭐 이런 게 되게 일상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분 이제 얘기 보면서 어머님이랑 이런 대화를 당연히 나누고 싶지 않고 다 알고 있고 서로 다 그거를 그냥 어떤 무시하는 상태. 건드리면 너무 아프거든요.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 상태 때문에 아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사연 다시 오는 거 아니겠지? 애고새랑 엄마랑 국내에, 국내는 안 됩니다. 해외로 가야 돼요. 서로만 의지하는 상태. 일정을 파기 못하면 그런 곳에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막 그 대화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그 옛날 이야기들을 서로 울면서 막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서운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진짜 한, 처음 꺼내보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얘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되게 돈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언제 싸울지 모르겠고 그 여행 끝나면서 또 다시 보지 말자. 당분간도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하고 떠났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님이랑도 대화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다. 그러게. 아니 이분이 사실 이제 혼자서 하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해외로 가시고 그러니까 낯선 채로 자기의 그 옛날 과거는 전혀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장에서 더 좀 살아나시고 혼자 작업하는 거 더 익숙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뭔가 외로움을 느끼고 관계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는 저는 좀 좋은 신호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신호를 또 우리 사연 보내주시면서 여기 다루게 됨으로써 입 밖으로 냈기 때문에 네. 좀 더 관계지향적인 삶으로 한 발 좀 내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제 이런 사연 분석할 때 제일 좋은 현상은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깨우쳤다는 인식하는 거.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번 고민이 나에게 심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현상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차차 여러 가지 좀 풀어야 될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도 좋고요. 가족 이야기도 말하기 어려우시면 사연으로 보내주셔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촛불전진, 주권방송, 촛불행동TV 이렇게 세 채널로 송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들 방금 이제 소개한 사연 같은 것도 너무 좋습니다. 아직 막연해서 뭐가 고민인지도 모르는 고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풀어놓고 싶을 때 요 방송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들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메일 주소는 chungnami0000@gmail.com입니다. 지금 사연 좀 있나요? 우리가? 아니요. 이제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 절대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확언드리면서 네. 네. 짧은 사연도 좋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청년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